좋은 샴푸라고 치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가 4월부터 꾸준히 계속 쓰고 있던 제품인데요. 정말 비밀이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향수거든요. 남자분들이 샴푸 뭐냐고 진짜 궁금해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나 여태까지 이거 안 사용하고 뭐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 위니든,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향이든 인사드립니다. 향이든 영상을 기다려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오늘은 무조건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과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을 때 향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향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거를 총 망라해가지고 무조건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꿀팁과 꿀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바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좋은 향기의 제품들로 자주 씻기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자주 씻어야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씻고 그리고 하루에 두 번까지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그 샴푸의 향기가 내 머릿속에 스며들어 있고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의 향기가 나한테 스며들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근데 잘 씻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향수나 바디미스트를 뿌리면 향기가 잘 나지도 않고 향기가 섞여가지고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베이스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확실히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헬스장에 다닐 때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면은 아침에 샤워를 한 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그때 제가 향수나 바디미스트를 따로 뿌리지 않았는데도 저한테서 좋은 향기가 계속 났고 사람들이 향수 못 뿌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니까 제가 입는 옷에서도 자연스럽게 되게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원래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처럼 보이려면 자주 씻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 또 좋은 향기가 나는 제품을 쓰면 정말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가 나한테서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씻을 때 사용하는 향기가 좋은 제품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샴푸를 추천드릴 건데 샴푸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장센 스킨케어 퍼퓸 샴푸 튜베로즈 향기인데요. 이거는 지금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진짜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거의 맨날 쓰는 샴푸예요. 이 샴푸는 튜베로즈 앤 자스민 향기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딥티크의 도손향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딥티크의 도손향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도손향기가 무슨 향기냐면 되게 고급진 곽티슈에서 날 것 같은 꽃향기 플러스 아주 약간의 마린 향기, 아쿠아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폭닥폭닥한 꽃향기가 부담스러울 그 찰나에 약간의 시원한 아쿠아 향기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부담스럽지가 않은 향기예요. 도손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뿌리기가 굉장히 좋은 향수인데 그 향기가 여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은 머리에서 약간 파우더리한 꽃향기 플러스 자스민 향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얘로 머리를 감으면은 저녁까지도 머리에서 딥티크 도손 향기가 나가지고 마치 딥티크 도손 헤어 퍼퓸을 뿌린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머리에서 향기가 오래 갔으면 좋겠는 분들이랑 딥티크 도손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스민 향기나 머스크 플로럴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샴푸입니다. 거품도 되게 많이 나가지고 친구들한테도 항상 영업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할 때 좋은 향기가 나고 싶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샴푸 추천드릴게요. 다음 샴푸는 바로 부케가르딘 딥퍼퓸 샴푸 화이트 머스크 향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향기가 오래가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향기 자체도 좋아가지고 추천드리는 샴푸예요. 이 샴푸를 제가 어떻게 구매하게 됐냐면 인터넷에 향기 좋은 샴푸라고 치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얼마나 향기가 좋길래 그리고 얼마나 향기가 오래가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화이트 머스크 향기랑 그리고 다른 향기를 구매를 했는데 화이트 머스크 향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 샴푸의 향기는 화이트 머스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화이트 머스크 향기가 진짜 진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향기가 여름에 쓰기엔 되게 부담스러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걸로 머리를 감아보니까 남는 잔향이 정말 딥한 화이트 머스크 향기가 아니라 되게 연한 화이트 머스크 향기. 그래서 사계절 내내 쓰기가 되게 좋은 향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향기가 되게 어리고 달달한 화이트 머스크 향기가 아니라 약간 농도가 짙은 매혹적인 화이트 머스크 향기예요. 그래서 청순한 느낌보다는 아주 약간 섹시한 느낌 플러스 매혹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샴푸예요. 이런 샴푸를 쓸 때 향기를 더 짙고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샴푸들로 머리를 감고 바로 헹구지 말고 거품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2-3분 동안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두피랑 머리카락 안에 이 향기가 싹 스며들어가지고 머리를 헹궈도 향기가 진짜 진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추천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꿀팁을 이용해서 머리를 감으시면은 머리에서 좋은 향기가 되게 오래 나고 계속 나실 겁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건 바로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에서도 일단 베이스로 좋은 살냄새가 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몸에서 안 좋은 향기가 나면 그 위에 어떤 걸 뿌리고 바르든 안 좋은 향기로 바뀌기 때문에 향기가 되게 좋은데 은은하게 오래가는 그런 바디로션이랑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때 추천드리는 게 바로 슬로우 허밍의 레이크포그 바디워시 그리고 바디로션입니다. 이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은 제가 4월부터 꾸준히 계속 쓰고 있던 제품인데요. 일단 이 슬로우 허밍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슬로우 허밍이라는 이름 그대로 나른하게 기분 좋은 그 순간을 향으로 담아낸 비건 리추얼 라이프 브랜드예요. 일단 이 제품의 향기는 레이크 포그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개 낀 숲속을 산책하다가 마주한 작은 호수에서 느껴지는 시트러스 우디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느낀 향기를 말씀을 드리면 살짝 톡 쏘는 시트러스 향이 아니라 되게 포근한 살냄새 같은 부드러운 시트러스 향이 나고요. 거기에다가 여름에 써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되게 가벼운 우디향기가 섞여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시트러스 향이나 우디향기를 가진 바디워시나 바디로션이 많은데 시트러스 향기랑 우디향기 모두 굉장히 정체성이 강한 향기다 보니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레이크포그 향기는 시트러스와 우디향기가 섞였지만 각자의 정체성이 세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은은하게 잘 섞여가지고 되게 포근하고 편안한 살냄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디워시로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잠옷을 딱 입고 누우면은 내가 마치 숲속의 산장인데 되게 감성적인 산장 안에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 향기를 진짜 맡아보셔야 아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향기, 힐링의 향기여가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게다가 이 제품 향기 지속력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도 은은한 살냄새 그리고 시트러스 향기, 우디 향기가 계속 나고요. 옷에도 향기가 배어가지고 요거 사용하고 바로 입은 옷에도 좋은 향기가 계속 납니다. 이 레이크포그 바디워시는 바디워시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거품이 되게 많이 나는 편이어가지고 핸드워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욕조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 욕조에 요거 몇 번 펌핑해서 떨어뜨리면은 입욕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크포그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요거 전체에 다 발라주고 나서 마사지를 하기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고 엄청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아가지고 핸드로션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향기가 좋은데 향 지속력도 좋고 그리고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어가지고 제품력도 너무 좋기 때문에 올 여름 향기템으로 진짜 추천드립니다. 슬로우 허밍 제품 패키지를 보시면 정말 너무 예쁘게 생긴 게 안에는 감성적인 레이크 포그라는 향에 맞는 안개 낀 숲속 호수의 이미지를 담았고요. 패키지 겉면에는 점자 디자인 디테일까지. 그래서 저는 요거 주변 지인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제품이 너무 좋은 제품이니만큼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가지고 왔고요. 별도로 슬로우 허밍 자사몰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시크릿 딜 이벤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요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무조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건 바로 향기를 누적시키는 겁니다. 향기를 누적시킨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향수나 바디 미스트를 계속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항상 다른 향기를 뿌리면은 향기가 누적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향수나 바디 미스트를 정말 꾸준히 뿌리면 그 향기가 계속 누적이 돼서 향기가 더 많이 납니다. 제가 이걸 확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친구 중에 러쉬만 계속 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항상 나올 때마다 러쉬를 뿌렸는데 옷에서도 그 러쉬 향기가 나고 그 친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러쉬 향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아니 나는 러쉬를 뿌려도 그렇게 향기가 안 나던데 너는 왜 이렇게 향기가 많이 나? 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말하기를 본인은 항상 똑같은 향기의 러쉬를 뿌리기 때문에 그 향기가 누적이 되어서 나한테서 그 러쉬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길래 저도 똑같은 향수 그리고 똑같은 바디 미스트를 되게 꾸준히 뿌리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향수를 몇 번만 뿌려도 저한테서 그 향기가 정말 진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향수 누적의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향수를 뿌릴 때 물론 기분에 따라서 다른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시그니처 향수를 딱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를 되게 꾸준히 뿌리시면은 나중에는 얼마 뿌리지 않아도 본인에게서 그 향기가 정말 많이 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그니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향기가 좋고 지속
지속력이 좋은 향수와 바디미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향수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SW19 제품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셋이 제품이에요. 셋이라고 하면은 햇빛이 나한테 내리쬐서 따뜻한 그런 따사로운 풍경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향기가 여기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싱그러운 향기인데 따뜻한 향기이기도 하면서 무겁지가 않아가지고 최근에 가장 많이 뿌리고 있는 향수거든요. 이것만 뿌리면 또 사람들이 향수 못 뿌렸냐고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제가 이 향수를 뿌렸을 때 드는 생각은 진짜 따사로운 향기를 받고 있는 되게 초록초록 잎이 많이 달려있는 오렌지 나무가 생각이 났거든요. 상큼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가벼운 상큼한 향기가 아니라 어른이 뿌릴 것 같은 되게 무거운 상큼한 향기여가지고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진짜 잘 뿌릴 수가 있는 향수예요. 실제로 이 제품은 레드벨벳 조이님이 What's in my bag에서 이거 진짜 선민수 하지 말라고 정말 비밀이라고 하면서 보여줬던 향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나만 알고 싶은 되게 상큼한데 어른스러운 향기예요. 이게 처음에 뿌렸을 때는 상큼한 향기가 확 올라오는데 나중에 잔향은 상큼한 향기 플러스 아주 약간의 머스크 향기, 거기에다가 플로럴 향기도 약간 섞인 느낌이거든요. 이게 여름에도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향기여가지고 여름 향수로는 이거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향수는 로이비의 화이트 로즈 제품인데요. 이건 제가 겨울 향기템으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뿌리고 나서 향수 못 뿌렸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겨울 향기템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름에 뿌리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좋더라고요. 이 장미 향기는 정말 자연스럽고 러블리한 장미 향기, 거기다가 화이트 머스크 향기가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장미 향기. 이 향수 같은 경우는 나이대 상관없이 20대부터 40-50대까지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향입니다. 이 향수를 처음 뿌리면은 로즈 향기라기보다는 되게 달달하면서도 프루티한 향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이트 머스크 향기랑 로즈 향기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향수가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려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맡으면은 되게 성숙하고 우아하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향수여가지고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향수이고 이게 또 지속력이 좋아요. 실제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향수 뭐냐고 물어봤던 향수여가지고 저만 알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향수입니다. 다음 제품은 바디미스트를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요렇게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퍼플 코튼 판타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 5번 정도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소개를 할 때마다 반응이 너무 좋아. 이거를 영상에서 소개하면은 댓글에 이거 나만 알고 싶었던 제품인데 요거를 뿌렸을 때 남자분들이 샴푸 뭐냐고 진짜 궁금해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제 영상을 보고 따라서 구매를 했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생 바디미스트 됐다, 사람들이 향기 왜 이렇게 좋냐고 물어본다라는 댓글도 많았어요. 이 제품의 향기는 어떤 향기냐면 이름이 퍼플 코튼 판타지잖아요. 근데 그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요. 보라색깔 꽃비누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청량함 조금 더 더해졌고 그리고 달달함 조금 더 더해진 느낌. 그래서 이 제품은 중학생분들이나 고등학생분들이 뿌리면은 달달한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는데 또 어른이 뿌려도 그거대로 잘 어울려요. 얘는 진짜 향기가 좋은 샴푸로 머리를 감고 그 위에 진짜 향기가 좋은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나는 향기랑 비슷하거든요. 매일매일 맡아도 매일매일 좋은 향기이기 때문에 이 바디미스트 없으시다면 하나쯤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라운드 어라운드 포레스트 센티드 바디미스트 화이트 데즐 향기인데요. 제가 이 바디미스트도 되게 자주 사용하는 바디미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방금 씻고 나온 향기. 근데 좋은 향기에 샴푸를 써서 방금 씻고 나온 것 같은 향기가 아니라 좋은 향기에 바디워시를 써가지고 방금 씻고 나온 것 같은 향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헬스장을 다닐 때 매일매일 이렇게 샤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헬스를 하고 다 샤워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헬스장 입구에서는 진짜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방금 막 사람들이 씻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정말 좋은 바디워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딱 이 향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향기를 맡아본 다음에 어? 이 향기 그 헬스장에서 나던 향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뿌려보니까 제가 되게 깨끗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방금 샤워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이것도 되게 자주 뿌리고 있는 바디미스트입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린 퍼플 코튼 판타지랑은 조금 다른 계열의 향기이긴 한데 조금 진한 플로럴 머스크 향수에다가 물을 되게 많이 타가지고 바디미스트로 만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청량한데 분위기가 있는 엄청 연한 화이트 머스크 향기? 제가 사용해본 바디미스트 중에서는 이거 두
개가 향기도 좋고 지속력도 정말 좋은 편이어가지고 요거 두 개 자주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조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 세 번째는요, 바로 공간을 향기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친구한테서 났던 향기가 그대로 친구 집에서 났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항상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한테서 났던 그 향기가 그 집에서 그대로 나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나는 향기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집안을 좀 향기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집안 곳곳에 디퓨저를 놓기도 하고 룸스프레이를 주기적으로 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물론 이렇게 공간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 옷이 위치해 있는 옷장을 향기롭게 만들면 나한테서 진짜 좋은 향기가 납니다. 옷장에서 아무 향기도 안 나고 되게 눅눅하고 꿉꿉한 향기가 난다? 그러면은 원래 내 옷에서 계속 그 향기가 나기 때문에 바디 미스트나 그리고 향수를 뿌려도 그냥 안 좋은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실제로 옷장에 아무것도 안 해놨었는데 옷장에 향기가 나는 방향제 같은 걸 딱 걸어놓는 순간 제 옷에서 좋은 향기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향수나 바디 미스트 안 뿌려도 그냥 좋은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저는 옷장 안에 퍼퓸 샤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때 추천드리는 제품이 바로 5cm의 퍼퓸 샤쉐입니다. 제가 이거를 쓰고 난 이후로 제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의 향기는 모조리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진짜 효과가 강력해요. 제가 옷장이 두 개여가지고 각각 다른 향기를 이렇게 퍼퓸 샤쉐를 넣어놨는데 이 소프트 향기가 진짜 완전 비누 향기 그 자체. 아무리 섬유 유연제를 때려 넣어 부어도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지 않던 게 이 퍼퓸 샤쉐 하나 걸어놨다고 옷에서 비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옷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옷에서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이거는 진짜 필수템이다. 나 여태까지 이거 안 사용하고 뭐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장이라는 공간이 넓은 게 아니라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고 심지어 좀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퓸 샤쉐를 하나만 딱 걸어놔도 이 향기가 온 공간에 퍼지면서 그 옷장을 가득 채웁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향수에서 나는 향기보다 샴푸 향기 그리고 옷에서 나는 향기를 더 자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옷을 자주 빨래를 하고 섬유 유연제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퍼퓸 샤쉐를 하면은 정말 직방으로 옷에서 좋은 향기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옷장에 이거 하나쯤 장만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놓으시면은 진짜 계속 놓게 되실 거예요. 이것도 진짜 저만 알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꿀팁과 그리고 좋은 제품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실천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템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 계절에 맞게 너무 향기가 딥하지 않은 좀 가벼운 느낌의 제품들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 여름에 사용하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고 주구장창 사용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